안녕하세요, 떡입니다. 오늘도 여기 오시도록 하수구 TV의 각자 먹방. 오늘의 컨텐츠. 오늘의 컨텐츠는 커피 대 차. 커피 대 차?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커피보다는 티를 좋아하죠. 그쵸. 커피는 내가 팔고. 커피 대 차라고 하면 하루 종일 커피만 먹는다는 소리거든요. 커피 한 잔 먹을 때가 제일 좋지. 두 잔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커피 대 차. 어떤 게임으로 누가 커피를 먹을지, 누가 차를 먹을지. 맞아? 오늘은 1라운드가 좀 재밌는 걸 준비했어요. 예. 그래서 간단하게 가위바위보로 정하겠습니다. 아, 가위바위보로 커피를 먹을지, 차를 먹을지. 예. 자, 가위바위보. 아니 사실 좀 감이 안 와요. 뭐가 나올지 감이 안 와요. 난 차 먹고 싶어. 차 먹고 싶어? 한 차 먹어보세요. 진짜로? 네. 오케이, 그러면 제가 차를 먹고 이 친구가 커피를 먹고 첫 번째 음식 주세요. 첫 번째는 이제 차 종류하고 커피 종류 6가지씩 드릴 거예요. 네. 맞추시면 됩니다. 아, 그래도 이거 준 거구나. 네. 전 커피 왕이에요. 진짜로. 우리 엄마 카페예요. 오, 이런 커피가 있구나. 아, 그럼요. 다 있죠. 아, 이거구나. 진짜 커피인들은 약간 이렇게 먹어보거든요. 아, 비러워요. 이거 저거네요. 스틱. 이거 뭐야? 이거 싼 거. 믹스 커피? 네, 믹스 커피. 땡! 방금 건 카페라떼. 에? 카페라떼. 에? 카페라떼. 시럽 안 들어갔어요? 네, 안 들어. 아, 시럽 없는 카페라떼를 라떼라고 안 쳐요. 누가 그래? 아, 그거 말씀해 주셨어야지. 다음. 네. 커피. 어, 냄새가 좀 나죠? 죄송한데 그거 그게 핑크린이에요. 재밌다. 재밌어 재밌어. 바람이 막혔다. 오, 정답. 제가 카마도 기가 막히게 온 거야. 카마를 바로 알아버렸네. 아, 그 저예요. 그 저. 아, 그래요? 저예요, 저. 자, 하나만 쳤어요 지금까지. 민트모카. 어. 정답. 세다. 에스프레소. 정답. 오. 오, 한 번에 맞췄네. 그럼요. 다음 거 주세요. 응? 아, 똑같은 거야. 아, 씨. 써. 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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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만해. 뭔 소리야? 눈치 빠른 척했다 몰라. 카페 모카. 정답. 다섯 개. 마지막. 또 있어요? 나 왜 이렇게 많이 해? 아, 이게 진짜 많이. 짠 거야, 지금? 다섯 개나 맞췄어? 그럼 거의 다 맞췄다 너. 거자랄이야. 나 다섯 개 맞췄다. 예. 차는 근데 나 종류를 잘 모르는데. 그치? 저 이거 할게요 이거. 숙차. 네, 넘어갈게요.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요거는 맞출 거예요. 패스 이따 맞출게요. 다음 거부터. 야, 이거 진짜 맛없어. 오, 뭔데? 어? 뭔데? 이따 맞출 거예요? 아니, 집에 가서 맞춰버렸으면. 다음, 이따 갈게요. 저거하고 섞인 거 아니에요? 자, 다음 거 할게요. 이따가. 이따. 하루 종일 이따가 그렇게 마셔. 녹차. 오, 하나 맞췄어. 오케이. 자, 이제 내리 맞춥니다. 네. 내리 맞춥니다. 갑니다. 네 개를 다 맞춰야 돼. 요거는 말 그대로 에스프레소. 원샷. 아! 이거 맞아? 다음 음식 주세요. 자, 다음 음식 주세요. 우와, 뭐야? 차. 아, 차네. 내 거는 커피랑 연어밥. 뭐야? 오차지케라고 하는 건데요. 오차지케? 예, 녹차밥 들어보셨죠? 녹차밥? 예. 네. 말아 먹어야 돼 혹시? 예. 아니, 먹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맞죠? 예. 녹차밥이라고? 좀 극혐인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차밥. 네. 네. 오, 맛이 어때요? 오! 오, 딱 그 느낌이야. 조기에 물 말아 먹는 거 있잖아. 오! 필승 구리야. 오! 간장게장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쓱 말아볼게요. 오! 오! 비주얼 봐. 오! 필승 고리야! 저는 근데 비가 세졌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 어떤 맛이에요? 엄청 추워요. 와. 무슨 느낌이에요? 상상이 안 가네? 진짜 그 상상하는 그 느낌이에요. 커피랑 밥이랑, 그냥 커피랑 밥 먹는 건데, 같이. 블랙커피랑. 네. 오, 향은 좋아, 향은 좋아, 향은 좋아. 맛에 자꾸 지배당하거든? 이거.
밥이랑 같이 연어랑. 이게 밥 한 공기 추가 돼요 여기? 어 맛있나 보다 진짜. 진짜 맛있어요. 제 거 추가해 드릴까요? 다음 음식 주세요. 다음 음식. 야 너 또 커피인데? 아이스 커피라면데 아이스 차라면. 이게 실제로 먹는 거예요? 일본에서 아이스 커피라면으로 유명해요. 차로는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원래는? 예 차로는. 해본 거야? 예. 이걸 먹는다고? 약간 저 뭐랄까 짜장라면 같은데? 네 쫄면 같이. 와 일본 사람들 진짜 특이하다. 나는 괜찮아요 그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저희는 없는 음식을 하는 게 아니라 있는 음식. 있는 특이한 음식. 네, 있는 특이한 음식. 아 뭔지 알겠는데? 밥을 생각하지만 디저트를 생각하면 먹을만해. 아이스크림 먹어봐. 아이스크림이랑 잘 먹을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완전 디저트 느낌으로. 완전 이상해. 말로 혐오할 수 없는 입안. 잘 먹는다. 맛있나봐요. 별미야. 진짜 이게 진짜 별미니구야. 진짜 별미. 별 미친놈. 아까 피디님도 아저씨 피디님도 한입 드셔보세요. 아 그러네. 뭐야? 아싸리네. 아씨. 이맛. 뭐야? 너 또 유난 떤 거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야. 드세요. 한번 더 쓸래? 와 입맛 참 특이하시다. 꽤 무서운데 진짜 맛나. 한번 먹어봐요 빨리. 진짜 맛 장난 아니야. 진짜 먹어보라고 그래. 어우 진짜 맛없어요. 와 당했어 당했어. 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맛있게 먹는 척 딱 한 번 하고. 그래도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아니 그쵸 그쵸. 앞에서 토할 것 같다고 그러지 말아요. 어쩌나 오 괜찮네요. 오. 다시 먹어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떨어졌어. 심리적인 게 있나 보네. 다음 음식 주세요. 다음은 깡시타. 아 좋다. 자 이번 게임은 덕블록입니다. 또 둘 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냄새가 다 알지 않았는데? 똑같아. 가위바위보. 자 마시겠습니다. 더 먹어야 돼요? 예, 다 아, 다 먹잖아요. 네. 어, 이상해요? 응, 전혀. 왜 먹어요? 약간 먹어요. 아니 먹는 척하지 말고 먹어요. 하나도 안 먹었어 지금 먹는 척한 거야. 아 이게 뭐야? 아 왜 뭔데? 소금 탔어요 소금. 아 소금 라떼. 이상해요? 네. 바닷물 맛. 바닷물 맛. 너무 많이 탔어, 너무 많이 탔어. 아 진짜 맛있겠다. 계속 쓴 것만 먹다가 달구리한 거 먹으니까 딱 좋네요 아주. 와 마지막 음식이죠 이거. 예. 와 마지막 디저트 오졌다. 오 야, 마지막은 제대로 준비했네. 오, 와 야 이거 아보카토 이거 땅이다. 네 아보카토. 아보카토는 제가 어떻게 먹을 거냐면 커피가 내려. 원래 커피. 언니 아보카토 안 먹는 거 언니 아보카토 안 몰라? 몰랐구나. 혹시? 어 진짜 촌스러워. 타르트 같은데? 티라미슈? 오! 고기 구운 향이다. 고기 구운 냄새. 오! 진짜 나 원래 맛있는 티라미슈에는 고기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저는 아포카토 한번 먹어볼게요. 부가눈. 제가 진짜 인생에 제일 맛있게 먹은 아포카토는 스위스에 한번 포럼에 제가 참가한 적 있어요. 유튜브 포럼에. 이거 진짜 맛있어요. 혹시 저 빼고 왜 별 같아요? 아, 너 편집자가 안 들어간 거 아니야? 네. 아니요. 솔직히 메인 편집자거든요? 편집자 구하시는 분들 연락 주세요. 편집하는 기깔나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출연은 계속 하셔야 돼요. 밥은 주죠, 이제. 밥은 주죠. 먹방 또 하니까. 밥 먹으러 오겠습니다. 네. 저 오늘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이걸 아마 밖에서 돈 주고 사 먹었으면 한 30만원 나오겠다는 수준의 퀄리티였어요. 맛은 없었는데. 굉장히 비싼 걸 먹은 것 같아요. 맛없고 비싼 걸 먹었다? 그쵸, 맛없고 비싼 걸 먹은 느낌. 차들은 밥이랑 먹어도 그렇고 뭐랑 먹어도 좀 이렇게 잘 어우러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특이했는데 거부감 있는 음식들은 아니었어요. 저는 굉장히 특이하고 거부감 있는 음식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 먹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